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신저 미셸입니다. 여러분은 사진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는 사진을 즐겨 찍지도 그리고 찍히지도 않지만 제 남편은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저장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사진이나 동영상이고 노트북과 USB에도 방대한 양의 사진,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디스플레이까지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희 집안에는 디지털 액자에서도 가족 사진들이 돌아가고 있고 벽 한켠에도 갤러리처럼 가족 사진 액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집안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진들 덕분에 제일 호강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가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흐뭇해지거든요. 그냥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조금 더 오버해서 표현하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멍하니 사진을 바라만 봐도 저절로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가끔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싶을 때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기분 전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맞았을 때 이것을 바로 인지하고 즉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에 대한 감정 컨트롤은 오로지 나 자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면서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오래 머물게 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제한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감정에 치우쳐 허비하실 건가요?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무엇이냐?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즐거워지는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 좋은 기분, 안 좋은 감정에 있을 때 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즐거워지는 방법을 생각해서 부정의 주파수에서 긍정의 주파수로 내 뇌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진 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개선해서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다짐으로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보고 해봐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바로 옮기셔야 합니다. 먼저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5개에서 많게는 10개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의식적으로 리스트에 있는 걸 연상해서 기분을 전환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놓치기도 하지만 끈기와 반복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미셸의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행복이란 하루하루 순간의 기쁨에 머무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쌓아가는 습관에서 찾아온다. 오늘도 자신에게 시크릿을 선물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